안녕하세요. 기발한 상상력입니다. 라스무스와 폰투스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이스트리드 린드그렌이 글을 쓰셨고요. 글자가 안 보이네. 호르스트 램케 그림입니다. 이 책 어땠어요? 되게 좋았어요. 가까이 와서 얘기해 줄래요?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세 가지만 얘기해 줘봐요. 제일 재밌는 점은 네. 여기에 뭐 특별히 뭐 특별하게 이것만 재밌다 그것만 재밌다 할 수 있고 모든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좋아했던 거는 네. 얘한테 개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토커인 것 같아요. 아, 토커. 네. 근데 강아지가 이 스토리의 전개에 큰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폰투스도 라스무스 친구인데, 그죠? 모든 걸 함께 하면서 되게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네, 전개되잖아요. 맞아요. 토커는 네. 이 이야기 처음에서는 별로 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토커의 이야기 나오면서 하고 토커가 네. 라스무스를 어떻게 부르는지 얘는 꼬마 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얘 마음속도 조금 보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보고 그렇지만 얘도 되게 좀 중요한 파트가 되죠, 이야기 끝날 그 때. 악당 이름이 뭐였죠? 처음에 나온 악당은 네. 알프레드인가? 네, 맞아요. 알프레도. 아. 칼을 삼키는 고개사 알프레도. 네,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베르타는 알프레도의 부인인데, 알프레도가 싫어해서 그 부인은 그냥 버리고 떠나고, 부인은 경찰한테 잡혀갔고, 아, 그리고 너무 웃기다. 에른센트라는 알프레도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 둘다또뭐 훔치고 뭐 그러는 건데, 네. 알프레도가 되게 복잡해요. 완전히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되게 뭐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 나쁜 좀, 사람도 아니고 좀. 인간적인 그런 입체적인 인간인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네, 있고, 맞아요. 약한 얘가 점도 있고, 알프레도가 그 몸집이 작은 어머니라고 부르나? 네, 그런 엄마가 맞아요.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술에 장마가 오는데 엄마가 뭐 어디에 떨어졌나? 그래서 목이 부러졌어요. 네, 너무 비극이다. 그러고 그래서 알프레도가 옆에 와서 울면서 많이 아파요라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많이 아프지 않다. 그냥 웃을 수만 있었다면 하고 죽었어요. 아, 그리고 네. 알프레도는 슬픈데? 옆에서 울고 있었죠. 어린 알프레도가, 네, 어린 알프레도가. 뭔가 이렇게 불쌍한 면도 있고, 그죠? 네, 나중에 맞아요. 다리도 절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거는 그냥 그 걷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좀 네. 알프레도가 되게 불쌍하기도 하고 또좀 어쨌든 얄밉기도 하고 좀 나쁘기도 그런 하고, 느낌이 있어요. 좀 그죠. 착하기도 하고 그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에는 알프레도가 라스무스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바늘을 조심해라고 했나? 그랬거든요. 네. 바늘 조심해라. 그거 그리고 그 한국의 그 옛날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됐나? 아, 그래서 네네. 그걸 라스무스한테 알려주고 또뭐 그래서 되게 조금 복잡한 캐릭터예요. 아, 그렇군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여러 가지 다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엄마도 착하지만 엄할 땐 엄하고, 친절하지만 또 무섭기도 하고, 어린이 같기도 한데 되게 어른스럽기도 하고, 뭐, 아주 입체적으로 다양한 면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네, 그죠? 맞아요. 이 여섯 명. 맞아요. 그래요. 재밌는 책 스토리는 우리가 공개 안 하려고 그냥 인물 중심으로 조금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럼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고, 이것도 다음 작품도 우리 읽으려고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라스무스와 방랑장가? 그 네. 책도 재밌게 읽고 나중에 리뷰 남길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